사랑하는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잘 들어보아요. 시편 122편. 사람들이 내게 우리 함께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라고 말할 때 나는 기뻐하였습니다. 오 예루살렘이여, 우리의 발이 내 문 안에 서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건물이 단단하게 연결된 도시처럼 건설되었습니다. 그곳은 각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기 위해 올라가는 곳입니다. 재판하기 위해 다윗의 집에 왕자들이 거기에 모여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안전하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의 성벽 안에 평화가 있고 예루살렘 성 안에 안정이 있길 바랍니다. 나의 형제들과 친구들을 위해 너희 안에 평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내가 말할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해 내가 그 집이 더 번영하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시편 150편.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주의 크신 하늘에서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주께서 하신 능력 있는 일들에 대하여 주를 찬양하십시오. 주의 뛰어난 위대하심에 대하여 주를 찬양하십시오. 나팔 소리로 주를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십시오. 소고치고 춤추어 주를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십시오. 재금을 치며 주를 찬양하며 울려 퍼지는 재금으로 주를 찬양하십시오. 숨을 쉬는 모든 것들이여,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잠언 1장. 이 말씀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을 통해 쓰게 하신 잠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사람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말씀이란다. 지혜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아는 것이 더 많아질 것이고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란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단다.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아라. 이것은 내 머리에 쓰는 아름다운 왕관과 같고 내 목에 거는 금목걸이와 같단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유혹할지라도 따르지 말아라.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아라. 그 악한 자의 발은 악으로 달려가고 자기의 생명을 잃게 된단다. 잠언 3장.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오래 살며 평강을 더하게 할 것이란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너의 목에 매며 너의 마음판에 새겨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며 하나님이 너의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라. 이것이 내 몸에 좋은 약이 되어 너의 골수를 튼튼하게 할 것이란다. 잠언 10장.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빠를 기쁘게 하지만 미련한 아들은 엄마의 근심이란다. 나쁘게 얻은 재물은 도움이 되지 않지만 공의는 사람을 죽음에서 건진단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배고프지 않게 하시지만 악인의 욕심은 물리치신단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단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지만 악인의 입에는
독을 머금고 있단다.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지만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된단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을 받지만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른단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능이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단다.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지만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단다. 의인의 말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지만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는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함께 주지 않으신단다. 미련한 자는 죄 짓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즐거움을 삼는단다.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잘 들었어요? 내일 다시 만나요.